안녕하세요. 잡초광입니다. 최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라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활약을 보여주던 그가 이제는 각종 트러블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몰락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월드컵을 며칠 앞둔 지금 호날두가 갑자기 쓰러져 최종 평가전과 훈련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호날두의 상태로는 월드컵에서 제대로 출전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포르투갈과 같은 H조에 속한 한국에게 호재가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역대급으로 암울한 호날두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팀 내에서 불화를 만들면서 맨유와의 관계가 결국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현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릭 테나흐 맨유 감독의 앞선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날두가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라커룸으로 향하며 용병술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런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당장은 말을 아꼈지만 현재선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내다보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호날두는 지난달 20일 토트넘과의 경기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교체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후반 44분께 터널을 통해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홀로 라커룸으로 향한 곳인데요. 심지어 추가 시간도 아닌 전광판 시계도 멎기 전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호날두는 이 같은 방식으로 테나흐 감독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호날두가 경기가 끝나기도 전 경기장을 빠져나간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프리시즌 라요 바에카노와의 경기에서도 호날두가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가 테나흐 감독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는데요. 당시 테나흐 감독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번에 또다시 경기장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현지에선 호날두의 행동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 데니 밀스는 팀과 감독 그리고 팬들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 대체 어떤 불만을 가질 수 있겠나, 호날두는 분명 구단보다 자신이 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호날두의 이번 돌발 행동으로 결국 맨유와의 관계도 끝이 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테나흐 감독도 이날 호날두의 행동에 대해 그가 나가는 걸 봤지만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 오늘은 승리를 즐기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고 호날두와는 다음에 따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호날두의 행동과 관련해 직접 단판을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매체들은 호날두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맨유와의 관계는 이미 파국으로 향했을 수 있다. 호날두의 경기력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잘못된 행동으로 먹구름만 들이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날두의 폭탄 발언으로 맨유가 다시 한번 뒤집혔는데요. 호날두가 인터뷰로 테나흐 감독을 공개 저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풀럼전 벤치 대기를 거부한 채로 인터뷰에 나선 것인데요. 영국 더선은 14일 호날두는 피어스 모건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무례한 맨유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검은 양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며 호날두의 폭탄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호날두는 월드컵 대표팀 합류에 앞서 피어스 모건과 90분간 TV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공개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호날두는 배신당한 기분을 느낀다. 나는 클럽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는 검은 양이 됐다라고 구단을 맹비난하며 테나흐 감독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사령탑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어 호날두는 갑자기 옛 동료인 웨인 루니도 깎아내렸는데요. 그는 나는 루니가 나를 왜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그는 은퇴했지만 나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내가 그보다 더 잘생겼다라고 말하진 않겠다. 물론 그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호날두는 알렉스 퍼거슨 경이 떠난 이후 클럽은 진화하지 않았다. 진전도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팬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구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맨유에 온 이유다. 나는 맨유와 팬들을 사랑한다라며 팬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호날두의 행동을 보면 과연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테나흐 감독과 맨유 선수단은 호날두의 인터뷰 방식과 시기에 극도로 실망했다. 그들은 풀럼전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인터뷰 사실을 알았다. 아무도 호날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호날두는 아프다는 핑계로 선수단에서 빠진 채 독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가 풀럼전 출전 명단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선발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아프다고 핑계를 대며 인터뷰에 나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호날두는 월드컵을 앞두고 의식한 꾀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프다고만 말하며 아스톤빌라전에 불참했고 결국 풀럼전마저 벤치에 앉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충격 인터뷰만을 남겨놓은 채 카타르로 향했는데요. 아무리 맨유의 레전드라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호날두를 보는 맨유 팬들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선 용서할 수 없는 발언들이었습니다. 현재 맨유의 분위기는 호날두의 발언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맨유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호날두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계약 해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호날두가 포르투갈 대표로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카타르에 있지만 구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맨유는 호날두에 대한 징계에 나서기도 전에 우선 홈구장 전면을 뒤덮고 있던 호날두 이미지를 제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 정면에서 보이는 호날두의 이미지를 철거했습니다. 맨유의 본격적인 호날두 지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같은 맨유 동료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에서 만나 호날두의 악수 요청에 냉랭한 반응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라커룸에서 호날두와 페르난데스가 만났지만 굉장히 어색하게 악수를 한 장면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호날두는 먼저 페르난데스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페르난데스가 받아들였으나 몇 마디 이후 바로 자리를 떠났는데요. 그 이어 호날두의 표정도 바로 굳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호날두의 배신자 발언으로 같은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싶지 않아 보이는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익스프레스는 페르난데스가 호날두에게 서리가 내린 듯 인사했다. 발롱도르 5회 수상자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돌아본 뒤 다른 동료와 만나기 위해 걸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국의 한 미디어는 호날두가 포르투갈 대표팀 훈련장에서 오른쪽 풀백 주앙 칸셀로와 이견을 보이는 모습을 전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호날두의 폭탄 발언에 논란이 계속되자 맨유의 전설인 리오 퍼디난드나 게리 네빌 등도 그를 옹호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불편한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네빌은 호날두의 방출이 필수적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또 같은 맨유 동료였던 박지성도 최근 호날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박지성은 최근 호날두의 논란과 2019년 한국에 방문해 노쇼 사태로 국내 팬들을 실망하게 한 호날두에 대해서 저랑 3-4년 정도 맨유에서 뛰었을 때는 어릴 때라 그런지 인성이 좋았는데 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박지성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맨유 단톡방이 있는데 에브라, 퍼디난드, 플래처, 캐릭, 루니 등이 있지만 호날두는 여기에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호날두의 행동들을 보면 없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호날두는 본인이 충격적인 발언을 해놓으며 상황을 악화시키더니 최근 갑자기 팀을 도울 수 있다고 밝히며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 사우디로부터 3억 5천만 유로 약 4,900억 원의 제안을 받았지만 맨유에 남기 위해 거절했다면서 맨유를 본인이 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난 여전히 많은 골을 넣고 있고 팀을 도울 수 있다. 포르투갈 대표팀을 도울 수 있고 심지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호날두는 맨유는커녕 포르투갈도 돕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호날두는 카타르 월드컵에 앞서 나이지리아와의 최종 평가전에서도 장염으로 인한 극심한 복통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훈련에도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소속팀과의 트러블에 이어 본인의 장 트러블까지 터진 것입니다. 미국 ESPN에 따르면 페르난두 산토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은 훈련을 마친 뒤 호날두는 경기에 뛸 준비가 안 됐다.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졌다. 장염을 앓고 있어서 오늘 훈련하지 못했다. 방에서 쉬면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호날두의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데 있습니다. 현재 소속팀 맨유와의 불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장 트러블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맨유에서도 호날두에 대한 대응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 만큼 호날두의 장염은 상황이 안 좋아져 실제 월드컵 출전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H조에 속한 한국이 호재를 입을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은 H조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지만 한국 포르투갈전은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로도 꼽힙니다. 포르투갈과 얽힌 이야기가 많아서인데요. 한국 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스타 군단인 포르투갈을 1-0으로 꺾고 사상 첫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무승부 제한 논란까지 터지면서 포르투갈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는데요. 게다가 포르투갈 출신인 벤투 감독은 대표팀에서 버림받은 아픔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을 이끌던 벤투 감독은 2014년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후 유로 2016 첫 경기
알바니아전까지 내주자 헤르난도 산투스 감독에게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산투스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도 포르투갈을 지휘하는데요.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을 상대로 이번에 제대로 복수전을 치를 전망입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호날두 없이도 나이지리아와의 최종 평가전을 4대0으로 대승을 거두며 월드컵을 앞두고 정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내용 측면에서도 호날두의 공백은 느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호날두가 결장해도 막강한 화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 2일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 벤투호는 철저한 상대 분석과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현재 한국 국가대표팀 전력은 선수 개개인으로 보면 2002년 월드컵 때보다 수준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때는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으며 그만큼 기량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라가는 어게인 2002가 되도록 한국 대표팀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